네, 이번 선거 이 투표율이 32년 만에 최고치인 67%로 잠정 집계가 됐죠. 네, 여야 모두 사전 투표를 적극 독려하면서 결집을 시도한 결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연령과 지역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채림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22대 총선 전체 유권자 4,428만 명 가운데 2,966만 2,300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잠정 투표율은 67%로 71.9%를 기록했던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지역별로는 세종이 70.2%로 최고를 기록했고 서울이 69.3%, 전남이 69%로 뒤를 이었습니다. 제주 지역 투표율은 62.2%로 가장 낮았고 대구와 충남, 경북의 투표 참여도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본 투표율은 지난 총선 때보다 낮았지만 사전 투표율이 4.6%포인트 오른 31.3%를 기록하면서 전체 투표율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사전 투표엔 전체 투표자의 절반 가까이가 몰렸는데 50대와 60대가 사전 투표의 45.2%를 차지했습니다. 60대가 22.7%로 가장 많았고 50대와 40대, 70대 이상이 뒤를 이었습니다. 30대는 20대의 13%보다 적었습니다. 21대 총선 때와 20대 대선 때는 50대의 사전 투표 참여가 가장 높았습니다. 기록적인 총선 투표율은 여야가 서로를 향한 심판론을 앞세워 무당층의 투표 관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진 데다 사전 투표에 대한 적극적인 독려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됩니다. 생활의 편의상으로 사전 투표장을 가고 그 사전 투표가 정치적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정치적 의미를 크게 갖지는 못하지 않나. 선관위는 오늘 오전 최종 투표율을 발표합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